이번에는 고구마. 고구마. 지금 문제는 안 갔다 왔지? 네. 큰 고구마 갔다 오고 지금 문제는 고구마가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야. 어떤 큰 고구마 농사가 잘 되고 잘 키워서 고구마가 잘 자라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문제. 너무 잘 자라도요? 왜요? 그러니까 요즘 뭐가 추세냐면 그 에어프라이기 있잖아. 네네. 에어프라이기가 있어갖고 에어프라이기에 굽기가 좋은.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에어프라이기에 넣기 굽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홀대받기 시작한 거고. 와, 아니, 옛날에는 크게 우량 고구마가 일반 고구마의 한 30%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아이고.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. 그러면은 이 우량 고구마가 뭐 맛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 맛있지? 거예요? 맛과 영양이 더 높대요. 이건 잘 만들어진 거야. 옛날이었으면. 없고. 그치. 고구마를 일단 맛보여 줄게. 전 생 고구마 진짜 좋아요. 자그맣게. 자, 먹어봐. 자, 드세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생 고구마야, 네. 진짜. 자, 드세요. 네. 야, 이거는 ASMR이다. 뭐 밤 같아, 밤. 뭐 밤 같아, 밤. 그 밤 같아, 진짜. 생밤, 생밤. 진짜. 정말 이런 것들이야. 근데 이런 거라도 사실은 뭐 이거 묵인데 완전? 아니 이런 거라도 봐. 안에는 말짱해. 잠깐만. 안에는 말짱해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잘라내고 쓰면 되잖아. 아 그럼요. 아니 그런 거 충분해. 아니 근데 먹어봐. 얼마나 단가? 크면 클수록 달고 단거도 넣고 영양도 많대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지? 어? 더 맛있어. 아까 그거보다 훨씬 달아. 훨씬 달아. 이 고구마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야. 전국에 있는 고구마 농가에 똑같은 문제야. 아 요즘 점점 그렇게 돼. 전국 고구마 농가에 똑같은 문제야. 큰 고구마가 안 팔리는 게 문제야. 자, 그럼 이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. 네. 여러 가지 요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량 고구마 활용하는 거. 고구마잉. 그러니까 우량 고구마를 여기다 넣어서 오래 구우면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오래 걸려. 오래 걸리니까. 오래 걸리고 많이 안 들어가겠구나. 이렇게 굳이 저렇게 굽지 말고. 더 좋은 게 잘라서 구우면 되지. 잘라서? 잘라서 나 집에서 잘라서 진짜 이거 진짜 많이 해먹기도 하고 집에서 그래서 나 진짜로 봐요? 그냥 껍질만 잘 씻어서 이렇게 자르고 사선으로?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작게 만드세요, 형님? 나 이렇게 자르는 것도 일부러 표면이 많이 나오게 일부러 이렇게 돌려 깎는 거야. 모서리 나오게, 모서리가 많이 나오게 이제 뭐야, 표면이 많이 나오게 돌려 깎게 하는 거 이렇게. 이런 방법이 있구나. 이렇게 돌려 깎으면서 연필 깎듯이. 근데 애초에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게 고구마 할 때 우리 통으로 할 생각하지. 그러니까. 심지어 반자를 생각도 안 해요. 안 하지. 통으로 넣어야지 고구마를 끓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. 그리고 이렇게 잘라 넣으면 금방 돼. 20분이면 돼. 이거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. 다 하려면.